회사 구석에서 뽀로로 장난감 자동차를 발견했는데요. 가서 가지고 돌아보니 너무 느린 겁니다. 뽀로로도 이 차의 속도가 아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난감 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한 장난감 박사 순엘에게 뽀로로에게 속도 빠른 스포츠카를 선물해주자고 했습니다. 진짜 차만큼 빠르게요. 단, 원래 상태가 귀여운 뽀로로 차의 외관은 최대한 유지한 채요. 저보다 느린 것 같은데요? 가까이서 보면 진짜 열심히 달리는 것 같은데 속도가 이렇게 느릴 수가 있나? 안에 뭐가 없는데요? 이러니까 그렇게 느리게 가지. 맞아요. 여기 그냥 기판 하나에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냥 모터 두 개만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거든요. 누르면 오! 모터랑 기어가. 와, 진짜 변속기가 있네요? 1단이긴 하지만 제 7차처럼 감속을 시켜주는 기어가 들어있고요. 좌우 바퀴에 회전차를 보정해주는 디퍼런셜이라는 기어가 있거든요. 이게 회전할 때 외륜과 내륜의 속도차가 나거든요. 디퍼런셜을 만들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 수 있게 만들어놓으면 기어에 전달된 힘을 접지력에 따라서 분배해주는 장치. 이 뽀로로 자동차에 또 이게 적용돼 있다라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가능성을 가졌는데 모터가 너무 필요하다. 이 모터는 아시카이즈로 들어가는 모터로 지금 원래 있던 모터예요. 네, 훨씬 커졌죠. 우와, 사이즈가 다른데요? 지금 변속기와 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모터에 필요한 출력을 충분히 밀어줄 수 있는 변속기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도 6V짜리 배터리를 사용하게 돼 있어서 충분히 차를 구동해주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차체 대비 너무 파워가 세면은 한 방에 박살날 수도 있는데.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뽀로로를 위한 스포츠카 한번 땡겨볼까요? 아! 뭐야? 출력 제어가 안 되는데? 분명 빠르거든요? 이제 속도를 제가 살살 올리고 있는데 잘 가다가 최고 속도로 가면은 제어가 안 돼요. 이거로 가면은 100km는 커녕 1m도 못 나가겠는데요? 원래 거보다 결과적으로 느린 것 같아요. 지금 얘 출력이 차체 대비 너무 과한 상태인 것 같아요. 출력이 너무 세면 한쪽 차체가 들리고 하면서 이제 한쪽 바퀴 그립이 너무 높으니까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체를 손을 봐야 빨라지겠는데. 뽀로로 자동차가 작기 때문에 일단 작은 차체를 구해서 그거에 맞게 개조를 하려고 작은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제 또 모터를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원래 이거보다 큰 차체에 들어가는 건데 작으면서도 빨라야 되기 때문에 마개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걸 가져왔습니다. 돌려보는 건가요? 오! 너무 다른데? 와! 엄청나죠? 와, 소리가 너무 다른데요? 한번 여기서 굴려볼 수 있어요? 바닥에 아니면? 네. 오! 너무 빠른데요? 괜찮은데요? 성능 확인 된 것 같고요. 지금 구동계가 플라스틱으로 되는데 이게 버티지 못하지 않을까? 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속으로 된 제품을 사오긴 했거든요. 서스펜션도 사놨어요. 비교해보면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 파트 두 개에 스프링만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금속 샤프트에 지금 안에 오일이 들어있어서 같은 힘으로 눌리는 게 아니고 순간적인 힘을 받았을 때는 더 반발력이 강해서 차체 유지에 더 도움이 되고. 서스펜션의 역할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 할까요? 서스펜션은 사실 노면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처음 서스펜션이 만들어졌을 때 이야기고 이제는 접지력 분배? 차가 쏠릴 때 쏠리는 방향으로만 보통은 그 접지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서스펜션이 있으면 내 바퀴가 이런 식으로 쏠려도 바퀴가 닿고 눌려도 균등하게 박혀야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아~~ 근데 스무스하게 올라온 것 같은 느낌? 이 차체 하나만으로도 접지력 향상, 직진성 향상, 출력 향상 그리고 이제 자세 제어도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뽀로로 자동차를 연장해서 네. 이 여기에 맞도록 만들어줄 건데 네. 네. 반으로 잘라줄 거예요. 여기 그럼 이렇게 반 가르는 건가요? 네. 뽀로로는 가르지 않으셔야 돼요. 반 갈랐던 걸 이제 연장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고정시켜서 핸들을 잡기만 될 거. 잘 껴지는지 확인해보고 새 기자재도 맞는지 확인해보고. 오! 딱 맞는데요? 이게 원래보다 나은데요? 아까 치운 눈이 벌써 다시 쌓였어. 아까 속도의 두 배 이상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래도 여기서 네. 못할 것 같고 좀 더 넓은 장소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툴님! 네! 오늘 좋으려나 본데요? 그러게요. 저희가 스포츠카를 몰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아스팔트가 넓게 깔린 공간에 왔습니다. 어때요, 툴님? 네. 아, 너무 좋아요. 이 정도면은 이 친구 성능을 다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볼 거는 속도 측정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진짜 자동차랑 얘랑 대결을 붙여볼 거거든요? 레이스를 해보기 전에 얘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한번 눈으로 못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유롭게 그냥 해주세요. 네.
바닥이 너무 걸리는데? 뭐야, 온다, 온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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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최고 속도 못 됐어요. 진짜요? 한 시속 몇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장담은 못 하겠는데. 네. 한 60, 70은 나오지 않을까요, 최소? 저거 60, 70보다 제가 볼 땐 빨라요. 80, 90 나올 것 같은데. 80, 90? 그래서 제가 속도계를 준비했거든요. 보통 비행기 RC나 자동차 RC 최고 속도를 이제 측정해주는 장비예요. GPS로 측정하는 건데 이걸 달고 달리면 최고 속도가 표기가 되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거를 켜고 뛰어봤는데 네. 14.7km 정도 나오더라고요. 3, 2, 1, 출발! 우와! 오! 우와, 진짜 빨라! 속도 볼까요? 몇이에요? 38km? 에? 생각보다 안 나오는데요? 3,40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30이란 말이에요? 스포츠카 외관 있잖아요. 얘 걸렸잖아요. 얘를 빼고 한번 달려볼까요? 네. 오케이. 아이고, 죽지는 못하네. 우와, 근데 가는 게 진짜 뭐야? 나 왜 땀 흘리면서 봤어? 아, 포토홀이 있었어요. 띠로리. 아, 잠깐만. 망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부러졌어요. 아, 이거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못 고쳐요, 여기서? 네. 안 돼. 잠깐만. 안 가나? 세 바퀴로? 안 돼. 아, 진짜. 정확히 어디가 망가진 거예요? 일단 뒷바퀴, 그러니까 어퍼암이라고 하죠. 네. 어퍼암 마운트 자체가 떨어져 나갔고, 그다음에 이 드라이브 샤프트. 근데 아예 주행이 안 되겠네, 이콽 부분은. 그리고 이쪽 바퀴도 달랑거리다가 결국은 떨어지고. 며칠 만이죠? 일주일 만인가? 엄청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좀 약간 자존심이 상했죠. 워낙 차체가 낮아서 네. 너무 걸림이 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차체를 높였어요. 바퀴를 크게 돼서. 바퀴 엄청 커졌는데요. 그리고 이 올라가는 정도도 되게 높아졌네요. 네. 서스펜션이 더 길어져가지고 바퀴가 커진 만큼의 스트로크를 낼 수 있게 더 큰 걸로 바꿨거든요. 바닥 걸림도 없고 포트홀을 만나도 저번처럼 날아가진 않을 거예요. 뚜껑은 제가 그래서 바퀴를 키운 만큼 네. 또 파버렸거든요. 아예 파버렸네요. 그리고 자리가 좀 부족해서 네. 뭐야? 아니 뽀로로도 반쪽 났잖아. 뽀로로 머리만 있으면 되니까. 어, 잔인한 사람. 분명 출발은 빨랐는데 뒷심이 없었잖아요. 네. 바퀴도 작고 기어도 작아서 기어비가 나오지 않아서 최고 속도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기어비를 바꿔서 숫자 3으로는 2배 정도 더 빨라질 수 있는. 나는 근데 출력이 너무 강해서 네. 좀 주체를 못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좀 달려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몇 정도 예상하세요, 선생님? 이번엔 그래도 한 60, 70 나와야 되지 않을까. 3, 2, 1, 출발! 아니, 투넬님! 살살 출발해야겠어요. 얼마나 못 가요? 아니, 힘이 너무 세요. 살살 출발할게요. 네. 우와. 오. 이거 다 땡긴 거 아니에요. 속도 찍혔어요! 찍혔어요! 몇이야? 속도! 61km! 끝까지 당긴 채 유지 못했거든요? 네. 61.60. 네, 맞아요. 오~ 아, 차체만 더 크면 진짜 80km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이렇게 빠른 거 처음 봤어요, RC가. 그죠. 저 처음 봤어요. 이게 속도가 가다가 멈추잖아요. 이게 뒷바퀴가 살짝 들리면 접지력이 이렇게 돌아요, 얘가.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길면은 이게 들리는 게 덜한데, 네. 얘가 짧으니까. 네. 그래서 직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거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자동차랑 드래그 레이스 해볼 거거든요? 진짜 자동차랑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속도 이거 봤잖아요. 네. 제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차는 못 이기지 않을까요? 작아서 그런 건지 실제 차보다 빨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 차보다 훨씬 빨라 보여요. 더 날렵해 보이고 잽싸 보이고. 오케이, 한번 해보죠. 네. 일단 모르는 거니까, 해봐야 하는 거니까. 저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3, 2, 1! 안 돼! 어, 넘어지는 게 어딨어? 내 앞에서 나 밟을 뻔했네! 이기고 있었는데! 아니! 어디 갔어? 이거 누가 이겼어요? 누가 들어왔는지 못 봤어요! 아, 어떻게 됐어요? 부러졌어요. 또 부러졌어요? 전복되면서 얘가 먼저 들어왔는지, 모로님이 먼저 들어왔는지, 그. 비디오판을 한번 해봐야 될 듯? 해봐요? 지금 끊고 한번 해봐요? 이겼네! 아이! 부서지는 것 때문에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좀 아리까리하고, 어? 그, 모르님이 뭔 차가 좀 더 빨리 들어온 것 같은데?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진짜 하찮게 먼저 들어왔어요. 이거 나 진짜 억울해. 아니, 내 앞으로 왔다니까, 나 진짜로. 원래 이제 쇼트트랙 이런 거 보면은 진로를 방해하면 실격이 되거든요? 전기차가 마지막에 얘 때문에 속도가 줄어든 게 찍히긴 했어요. 제 대결을 제가 할 수 없는 게 부서졌거든요? 어디가 부서졌어요? 여기요. 아니 이걸 지금 미궁으로 남겨버렸어 지금 투널님이. 아니 일단 얘는 한번 달리면 무조건 넘어지긴 해요. 그러면은 이거 어때요? 댓글 투표 받는 거 어때요? 댓글 투표요?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제 대결에는 똑같다는 걸 아시겠죠? 생각보다 달랐는데 왜 뒤에도 부러졌어요? 이봐 이거 불안정성 이것 때문에 이거 어차피 실격 처리 아닙니까? 대나간 차는 한 번만 잘 달리면 돼요. 뽀로로에 사실 진짜 꿈이 있는 거 아세요? 그 애니메이션 오피셜한 뽀로로의 진짜 꿈? 보통 닭이랑 펭귄들이 꼭 날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피소드 있어요. 하늘을 날고 싶어요 라는 에피소드 있거든요. 뽀로로의 진짜 꿈. 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룬다고 행복해질까? 라는 생각이. 자 신호 드릴게요 투엘님. 네. 오케이 3 2 1 출발! 뽀로로 지금 하늘 보고 있어요. 지금 눈 돌아간 것 같은데. 뽀로로 괜찮아. 날고 싶어. 뽀로로 그만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냥 짧게 가자. 이제 내 꿈이다 이제. 뽀로로 원래 자동차가 더 마음에 들을 듯. 아 이거 이상한 미친 과학자한테 붙잡혀가지고. 시원하게 날았다. 뽀로로 인터뷰 한번 하실게요. 뭐 정면 봐주겠어요? 로로 정면 못 보는데요 이 친구. 로로야 로로 묻어주죠 우리 조용히. 후회 없는 삶을 살았대요. 와 진짜 무자비하다 야, 이 사람들.